개구리가 아주 우렁차게 오네요. 그림자도 아주 보기 좋고. 오리들이 흰뺨 검둥오리 같은데 오리들이 논에 둥둥 떠 있네. 태안 한달 살기 하면서 철리포 수목원을 방문하는 것도 아주 좋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김달래꽃이 아주 분홍빛으로 피어 있고, 진달래꽃은 잎이 나오기 시작하네. 조용하다. 하우스가 아주 상당히 크게 지어져 있네요. 영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. 산책하는데 대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적당하네.